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할렐루야. 네, 파이썬을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제목은요, BFS. Breath First Search라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어떻게 트래버스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 트리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 했거든요. 다만 같은 알고리즘이지만 그래프에다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프로세싱 할때 그래프를 이렇게 다녀봐야 어떤 버텍스들이 있는지 봐야 프로세싱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래버스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필요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웁니다. BFS에서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 트리에서는 레벨 바이 레벨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명칭이 약간 바뀌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리고 이웃들부터 먼저 찾아가서 하나씩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BFS 알고리즘, 여기 보니까 Current Vertex, Source Vertex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들을 하나하나 어디에다 더합니까? Q에다 더합니다. 아직 방문해 보지 않은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Q에다 저장해뒀다 Q에 들어간 순서대로 프로세싱 하는 거죠. Continue this with the next vertex in the queue. Q에 저장되어 있는 vertex도 먼저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A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A를 맨첫 번에 Q에다 집어넣고요. 여기 Q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A를 끄집어내서 A 프로세싱 합니다. 그 다음에는 A를 프로세싱 하다 보니까 B와 C가 있죠. 그러니까 B를 차례대로 여기다 넣습니다. 그 A가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B를 꺼내서 B를 프로세싱 합니다. B를 프로세싱 하다 보니까 D와 E가 지금 B 밑에 있잖아요. D와 E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B 프로세싱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C부터 시작해야죠. C를 프로세싱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FG가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또더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D로 가는 거죠. D를 꺼내서 D를 프로세싱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OK. E를 또 프로세싱하니까 E 밑에 H가 있죠. 그때 이 Q에다 또 H를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E는 했죠. 그 다음에 F로 가야죠. 여기 F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F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G를 프로세싱합니다. G 합니다. 그 다음에 H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바로 BFS의 결과값입니다. 이 Q에 들어간 순서대로 우리가 프로세싱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레벨 바이 레벨,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프로세싱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find shortest path, 최단 패스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layer by layer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예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QA에서 시작하고요. Q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A와 연결된 것을 찾아서 BEF, Q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B부터 시작을 하죠. B부터 B에 연결된 것을 찾습니다. B에 연결된 건 C가 있죠. C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E를 프로세싱 하고요. 그 E가, I가 또돼 있죠. 그러니까 I를 또 Q에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BEF, 그 다음에 C, I가 됐고요. 그 다음에 C를 프로세싱 해야죠. 그 C와 연결된 걸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D, G, 예, DG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C를 했으니까 I를 와야죠. I와 연결된 거, 세 군데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J, M, N을 Q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 프로세싱 할 때는 또 D부터 해야죠. D와 연결된 거를 또 찾습니다. D와 연결된 걸 찾아보니까 H가 있죠. 아직 프로세싱하는 거. 나머지는
D와 연결된 게 여기도 있지만 이거는 이미 프로세싱 한 거죠. 비지티드 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또 H를 넣고 또 K, G와 연결된 K, 그 다음에 L, L과 연결된 KL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집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를 엣지를 하나씩 옮겨가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먼저 프로세싱 하는 그러한 단계를 밟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래서 디스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겠죠.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부터 최고 먼 데까지 차례차례 이렇게 프로세싱 해 나가는 방법이 breath first search입니다. 재밌겠죠? 이런 컨셉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 쉽게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 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기 엣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routes라는 파일에 저장되어 있고요. 그걸 읽어오는 거죠. 읽어와서 지금 add edge를 하게 됩니다. add edge를 할때 엣지의 수가 여기서 increment 되고요. 그 다음에 VNW. 그러니까 VW를 집어넣으면 엣지가 VW 엣지가 생기고 WB 엣지가 생깁니다. B로 들어온 버텍스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그 버텍스와 연결된 네이버들이 여기 있습니다. JFK에 연결된 네이버들을 다 찾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요거를 리스트하면 되죠. 근데 코드상으로 어떻게 액세스 합니까? 제가 여기 주어졌습니다. for w in g.neighbors v. 요 v가 예를 들면 JFK죠. 그러면은 w로 나오는 게 MCO가 먼저 나올 거고요. ATL이 그 다음에 나올 거고, O'Hare, 시카고 에어포트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것들이 다 리스트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 전체는 딕셔너리로 저장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 딕셔너리를 만들 때 여기를 셋으로 사용했으면 여기서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랜덤하게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래프 프로세싱 할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디버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례차례 나와야 디버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이런 오퍼레이션들입니다. BFS, 컨스트럭터죠? init 메서드를 호출하겠죠? BFS 결과값을 BFS 리턴해줍니다.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distance, S와 V, 버텍스 사이의 distance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달라스 포트워스와 MCO는 플로리다 올랜도입니다.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distance를 찾아볼 수 있고요. Is there a path between S and V? Has path to V? 소스는 우리 미리 정해집니다. 여기 BFS를 할때 소스가 정해지면은 그 소스로부터 새로운 B까지의 패스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BFS를 할 때는 최소한 소스는 미리 정해줘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 결과를 가지고 패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패스가 쇼티스트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JFK에서부터 Lex까지 디스턴스가 3예요. 근데 그 패스는 이렇다는 거죠. JFK, 시카고, 피닉스, 그 다음에 Lex 이렇게 3이 됐네요. 그 다음에는 Last MCO 여기서부터 Last에서부터 Denver. 라스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맥케런 에어포트인가요? 라스, 댄, 덴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카고, 오헬, 휴스턴입니다. 그 다음에 올랜도 이렇게 찾아왔네요. 이제 최단 거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휴 JFK. 휴서부터 출발해서 JFK까지 가고 싶어요. 다양한 패스가 있지만 여기서는 시카고를 거쳐서 가네요. 일로 가서 여기 JFK로 요 패스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쇼트스 패스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 BFS를 몇번 돌려야 합니까? 세번 각각 돌려야 합니다. BFS 알고리즘이 좀 복잡하게 표현이 됐네요. 요것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variable들인데, 여기 또 instance variable이 있습니다. dist2라는 게 있어요. distance to source. 어떤 버텍스가 있으면은 우리 소스부터 BFS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스까지 가는데 걸리는 distance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distance to dictionary type instance variable에 저장해 두는 거죠. preview2는 source vertex로 여기 destination까지 오잖아요. 이올 때, 내가 여기 있으면 요나올 때, 요 parent는 아니죠. tree가 아니니까. 요 previous, 그래서 제가 preview를 쓴 겁니다. previous vertex가 무엇이다 되는 것을 record 하는 거예요. 여기가 lex고, 여기가 o'hare 하면은, lex는 어디로부터 왔다? ord로부터 왔다고 표시해 두는 겁니다. 그럼 ord는 jfk.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버텍스에 오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버텍스의 이름을 저장해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는 것이 preview2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죠? 우리 q는 이런 variable들은 프로세싱 할때 그때그때 필요한 이름들입니다.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v, dist2, 여기 distance, s로부터의 distance. 처음에는 jfk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0겠죠. 그 다음에 프리비 딕셔너리, 그 출발하는 노드의 버텍스의 프리비2는 none이겠죠. 왜냐하면 아직 어디로부터 오지 않았고 거기가 소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합니다. 처음에 출발 소스는 큐에다가 저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ile 루프에서 프로세싱을 해야죠. 프로세싱 하는데 어디부터 합니까? 소스부터 해야죠. 그건 어디 저장돼 있습니까? 큐에 저장돼 있죠. 큐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그 소스에 있는 모든 네이버, w가 네이버잖아요. 거기 소스 v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을 프로세싱 할때 W를 Q에다 집어넣죠. 이게 아직 비지트 하지 않은 버텍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어떻게 합니까? 디스턴스는 여기 V에서 지금 왔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한 거죠. 그러니까 V의 디스턴스가 있으면 그 V의 디스턴스 플러스 1을 해야죠. 소스의 디스턴스에다가 자신의 디스턴스를 1을 더하면 되는 거죠. 프리뷰2는 지금 W의 프리뷰2는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B에서 왔으니까 W를 프로세싱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은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코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S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dist prev2 initialization 합니다. 뭘로 합니까? dist는 처음에 source로부터의 거리는 자기 자신이니까 0겠죠. 그 다음에 prev2는 어디로부터 오지 않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prev2는 none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그때는 이제 달라지죠. 그게 이제 여기 시작이 됩니다. pop left q에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jfk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소스가. 그러면 이 q에서 이제 pop left 합니다. 그럼 v에 jfk에 네이버를 다 구할 수 있죠? w는 jfk의 네이버. 하나, 둘, 셋. 그래서 하나씩 체크합니다. 근데 mco. 여기 MCO를 보니까 아직
these two 아직 갔다 오지 않은 데죠. 그러니까 these two 없으니까 W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W를 Q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왔잖아요. 왔으니까 1을 어디다 더합니까?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JFK에 가지고 있는 디스턴스를 여기다 더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땐 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처음에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 2, 여기가 시카고라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JFK에서 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프리뷰 2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old JFK 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코딩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추적을 한번 해보죠. Distance 0 여기죠? 출발합니다. 이렇게 Q에는 JFK, Dist2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Previ2는 None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Dictionary죠. Distance 1으로 옵니다. JFK에 여기를 프로세싱 하겠죠. 근데 어디부터 프로세싱 합니까? 인접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프로세싱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 1에 와서는 이 Q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물어봅니다. 이게 랜덤하냐? 순서적이냐? 이 리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차례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MCO, ATL, ORD. 그러면 여기 distance 2는요, JFK하고의 JFK는 distance가 0죠. 왜?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MCO는 어떻게 됩니까? distance가 JFK로부터 1이죠. 그러니까 distance로 이렇게 저장합니다. Prev2는 JFK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JFK를 여기다 더해줘야죠. 그러면 distance를 또 하나씩 더해서 이렇게 나왔죠. 1 플러스 0 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distance 2는 어디겠습니까? 여기까지 다 해야죠. 4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4개 하는 걸 어떻게 정하는지 잘 보십시오. distance 1은 쉬웠어요. 근데 여기 Q에 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잘 따져봐야 합니다. JFK 다음에 MCO를 프로세싱 했죠. 왜? 요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MCO를 프로세싱 합니다. JFK를 보니까 JFK는 이미 갔다 온대요. ATL을 보니까 이미 여기 우리 리스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가본 데가 어디예요? 휴스턴입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이 맨첫 번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CO를 다 프로세싱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요 순서에 따라서 ATL로 갑니다. ATL로 갔습니다. 어디부터 갑니까? 여기 첫 번째. JFK는 이미 갔다 왔으니까 끝. 휴스턴도 이미 리스트에 있죠. 그러니까 끝. 그 다음에 ORD, 시카고도 이미 리스트에 있죠. MCO도 이미 리스트에 있죠. 그러니까 다 프로세싱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더할 게 없습니다. Q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야죠. ORD 해야 할 차례죠. 그래서 ORD로 갑니다. 시카고로 가고요. 시카고에서 보니까 덴버가 나왔습니다. 덴버 우리 아직 안 간대잖아요. 그래서 덴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스턴 이미 리스트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JFK 이미 갔다 온 데죠. DFW 아직 안 간대죠.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습니다. Q에 들어가는 거죠. 피닉스 아직 안 간대죠. 그래서 또 여기 들어간 겁니다. 또그 다음에 ATL 보니까 이미 프로세싱 한대죠. 그러니까는 ATL로는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고요. MCO로 인해서 휴가 더해졌고, ORD 때문에 덴버, 그 다음에 요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 그 순서대로 프로세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디스턴스가 하나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 거리가 여기 더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프리뷰2는 당연히 휴스턴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MCO로부터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도시, 덴버, DFW, 피닉스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애틀란타로부터 온게 아니고요. 시카고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디스턴스 3 같은 경우, 그 다음은 이제 여기를 찾아가겠죠. 예를 들면, 라스에 도착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올 수 있고, 여기서부터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죠. 그래서 라스는 덴버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Q를 보니까 여기 라스와 렉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추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확실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Find the distance to Lex.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값은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Dist와 Privy2. 그러니까 Lex를 딕셔너리에서 찾아가면 되죠. 여기 3. 그 다음에 Shortest path to Lex. Lex로 가는데 최단거리 어디입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Lex를 그러면 여기 Privy2에서 찾아갑니다. Lex 키를 찾았죠. 그럼 Lex를 올 때 어디를 거쳐서 왔냐는 거예요. Phoenix예요. 지금 렉스로 오는 방법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세싱 할때 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피닉스예요. 그 다음에 렉스에서 보니까 피닉스에서 왔대요. 피닉스에서 보니까 피닉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 시카고에서 왔어요. 예, 피닉스를 가는 방법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피닉스로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도 올 수 있고 여기 세 군데서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시카고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카고로 가는 거예요. 시카고 가보니까 시카고 올 때는 JFK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JFK 가보니까 거기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넌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최단 패스는 어떻게 됩니까? 렉스를 오는 방법은 피닉스, 시카고, JFK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죠. 요거를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JFK 순서를 렉스로 바꾸면 소스로부터 렉스로 가는 쇼티스 패스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쇼티스 패스를 구했는데 구한 패스들을 진한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렉스에서 피닉스, 피닉스에서 시카고, 라스에서 덴버, 달라스에서 시카고 이렇게 진한 표시를 해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그리고 요걸 나머지를 다 지워버려요. 나머지 엣지들을. 그러면 이런 트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쇼티스 패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을 갈 때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휴스턴 가는 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세싱 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솔루션이 제공된 거는 최단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법만 여기서 제공됐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example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테스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렉스에서 JFK까지 가는, 뉴욕까지 가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접 리스트는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여기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이 부분을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알고리즘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손 코딩 한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코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hortest path tree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distance를 구하는 거, path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 path 2도 여기 구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거는 두 가지 추가적인 메소드를 좀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source를 구하는 거예요. 요 메소드는 요 안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shortest path들은 예를 들어서 렉스에서 모든 도시를 가는 최단거리 리스트를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JFK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렉스로 한번 요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프린트 하는 거죠. 여기처럼. 그래서 이 소스는 여기 JFK를 프린트 할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겁니다. Time Complexity. 이것 역시 모든 버텍스를 찾아가야 되고 모든 엣지를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Time Complexity는 Number of Vertex plus Number of Edges. 그러니까 리니어한 거죠. 우리가 지금 Undirected Graph를 다루었잖아요. 그 Undirected Graph의 모든 디그리를 더한 것은 엣지의 두 배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 보면 여기 버텍스가 두 개 있고 엣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디그리를 다 더해요. 여기 디그리 1, 여기 디그리 1. 두 개를 더하니까 2. 그거는 뭐와 같아요? 엣지의 수 곱하기 2와 같다는 거예요. 엣지가 1이 한 개 있으니까 2죠? 2, 2. 그게 핸드쉐킹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프 프로세싱 할 때 많이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서머리입니다. Breadth First Search는 Q에다가 저장함으로써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트레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최단 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 하고요. Time Complexity는 리니어하다. 재밌죠? 여러분들도 인조이 하면서 이렇게 코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